오늘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맡김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맡김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염려를 다 하늘로 큰 소리로 올리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와 장 내시경을 진행할 때 수면 내시경을 신청하여 진행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별일 없겠지? 병실 침대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첫사람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 최초로 강제 수면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친히 재우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만약 아담이 그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자듯이 잠들듯이 죽게 되었겠지요. 죄짓기 전이라 아직 죽음을 모르는 아담에게 이 깊은 수면은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수면을 깨우고 일어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저 말씀하시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짐승마저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온 만물과 천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는 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을 향한 명령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으로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공격하면 공격하듯이 그렇게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명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마찬가지로 명령, 말씀만으로만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있으라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투가 아니지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투는 마치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막 만물이 생겨난 그때에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라는 복수 대명사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라는 표현을 써가며 과연 누구와 상의하며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상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온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와 그저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 만드실 때와 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온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있으라, 생겨라. 하지만 영혼을 만드실 때에는 명령이 아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매우 신중하게 상의하며 영혼을, 사람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람은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만물과 천하를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그 정성으로 창조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를 재우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손수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명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상대하실 때와 영혼을 바라보실 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저 말로만,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지만 사람, 영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손으로 직접 빚어가며 생기를 부어가며 정성을 다해 창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만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가치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온 천하와 한 영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들,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온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저를 잠깐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멘. 만물보다, 천하보다, 그 어떤 사물, 돈,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천하 만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쟁취하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천하 만물을 위한 삶이 아닌 한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함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똑같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보다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에 부임한 신입 교역자입니다. 좀 신선하지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고급진 후라이팬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VIP들에게 좋은 선물을, 고급진 선물을
주는 것일까요? 그 물질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겪지 않았지만 올 여름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워터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물은 많은 돈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에 그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저 말씀만으로 하시지만 영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입니다. 아멘.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나임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인 줄 알고 천하보다 더욱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존귀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 영혼들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지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 질문하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10년, 20년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며 순종하겠지요. 그런데 30년, 40년, 60년이 지나면 어떠할까요?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태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계명이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는 가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점차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왜곡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됩니까? 먼저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었으면서 마치 강요받은 것처럼 나의 책임을 남에게 밀고 전가하며 나의 죄를 남에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부끄러워 숨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갔고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예배를 그들은 그 동산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형상,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그 형상이 어그러짐에 따라 거짓말하고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그 동산이 자신들의 동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동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동산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곳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같아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있진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추억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 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몸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시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설교 시간에 종종 이신칭이, 우리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용어를 듣게 됩니다. 이 이신칭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뜻이 이신칭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고 여김받아야, 의롭다고 칭함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빠르게 거울로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딱 봐볼까요? 어떻게 의인 같습니까? 아니면 옆에 살짝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의인 같습니까? 혹은 좀 부담스러우면 앞에 있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의인 같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지요. 그런 우리가, 이 제약된 우리가, 이 부패한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에,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내 속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판대 앞에서 원성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예요. 여기서 혹시 하늘을 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바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를, 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려 했지만 다 지킬 수 없기에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중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딱 하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었는데 실패했지요.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의롭다고 칭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씻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될까요? 될까요? 구원파 종류의 이단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해서 그저 다시 주일날 예배당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여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남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 짓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나의 구원을 보증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 도우심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나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성경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예, 이렇게 손을 얹고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죄짓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계속 영적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참된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마땅히 맺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가정에서 밥을 잘 먹었다면 키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녀는 키가 크고 키가 자라야 합니다. 만약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자녀가 밥을 먹는데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양심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영적 욕구가 있어 예배에 목마르고 더욱더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의 회복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농사를 하신 분들을 뵙습니다. 딸기 농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작은 텃밭에서 고추나 토마토를 심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작은 텃밭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아카데미 어린 친구들이 심어놓은 텃밭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추도 있고, 가서 뜯으시면 안 됩니다. 고추도 있고, 작은 옥수수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거기서 방울토마토가 나와야 하는데 수박이 나오면 이상하겠지요. 만약 아이들이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껍질을 까니까 고구마가 나온다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는 순리에 맞지 않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지요? 왜 드리지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러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있으신 거지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주 주일 강단을 통해 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깊은 은혜의 감격을 누립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합니다.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고난과 염려로 주제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기에 우리는 그 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한 말씀과 한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용기와 위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이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천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천하보다 한 영혼을 기이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기이 여기시기에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과 한 찬양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빠지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날마다 예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만물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죄로 인해 깨지고 애국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습관처럼 죄짓는 것에 허덕여 사는 삶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천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일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습관처럼 죄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며 죽기까지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습관을 찾아 죄에 빠져 허덕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한 말씀과 한 찬양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들,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